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그 인생의 어떤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좀 돈께나 있어 재산이 좀 있었는데 주식을 투자했는데 또 잘못 투자했는데 아니면 부동산에 어떤 투자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돼가지고 재산을 날려버리고 경제적 고통, 또 사업을 하다 실패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기꾼을 만나 사기를 당한다든가 혹은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내가 써보지도 못한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정말 누구보다도 이 건강하면은 자신 있었는데 애기치도 못한 그런 질병으로 또 사고로 인해서 정말 이 돈보다 더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한순간에 그런 실수나 불미스러운 일로 명예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또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인생을 살던 사람, 가정이 깨어지고 내게 이런 일이 있으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겪으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아,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냥 한숨과 이런 탄식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믿음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거나 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주님에 대한 열정과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죠. 꿈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던 사람들이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한 가운데서 절망과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그런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은 목축업이 주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낮에 들에 가서 산이나 이런 데서 양떼를 이끌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어때요? 이제 이 양떼를 해가 진력에 데리고 와서 이제 우리에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양을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마리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이 양들을 우리에 넣어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이미 이제 어두워진 그 밤에 어디에가 있는지도 알지 못한데 산과 들을 가서 뒤지고 또 찾아다니면서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찾고 찾고 헤매다가 어두움 속에서 배고픔과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 양을 가서 끌어안고 그 어린 양을 어깨 위에다 메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동네 와서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양을 찾았다고 그러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밤새 찾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혼식 할 때, 약혼이나 결혼할 때, 그 부부가, 서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언약의 증표로서 결혼 반지를 이렇게 끼우죠. 근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했냐면,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10개의 동전을 줘요. 이 꾸러미로 옛날 우리가 본 상평통보 무슨 통보 보면 그런 돈들이 구멍이 다 뚫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끼워진 그런 10개의 동전,
드라크마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돈을 하면 뭐 100원짜리 같은 그런 구멍이 뚫어진 돈을 10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증표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다가 이 신랑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증표인 그 동전을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값어치로 따지면은 이 드라크마는 모든 동전 가운데서 가장 단위가 낮은 거기 때문에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증표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사랑하는 자기의 그런 신랑이 준 그 사랑의 증표인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밤새 집안을 뒤집고 그리고 쓸고 등불을 켜가지고 몇 시간을 찾고 찾고 또 찾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조그만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잃어버렸던 이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얼마나 기쁨이 넘쳐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0원짜리 같은 동전인데 잔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거는 돈으로 따지면 할 수 없는 건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엄청난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비유. 부모 아버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 제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원래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데 이 자식이 부모에게 이제 아버지에게 막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기다리라고. 아니에요. 빨리 제 몫을 달라고. 그렇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빨리 물려달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아버지의 그런 영향력 아래서 간섭을 받으며 살기 싫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얼마든지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아들이 조르니까 어떻게 돼?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몫으로 정해놨던 그런 재산을 이제 떼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며칠이 못 되어서 그걸 가서 싹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장기들과 더불어서 술 친구들로 더불어 날마다 그 재물을 가지고 흥청망청하면서 술을 먹고 그리고 즐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그 재물을 다 낭비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인심이 고약해지죠. 그렇게 돈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던 친구들도 한 사람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돼지를 치는 곳에 농장에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돼지를 치는데 이 주인이 얼마나 고약한 사람인지 밥을 넉넉히 안 줘서 배가 고라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어도 배가 차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게 하지.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잃어버린 자식을 생각하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동네 어귀에 나가서 집 나간 잃어버린 자식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아니 보니까 저기 그 집을 나간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멀리서 그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돼지 치다가 와서 돼지 똥 냄새가 펄펄 나는
그 아들 놈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이러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는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던 잃어버린 어린 양, 찾을 수 없을 줄 알았 찾지 못할 줄 알았던 잃어버린 동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던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찾게 됨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재물을 잃어버렸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기쁨을, 행복을,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해 보입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있던 그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이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은 것처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찾은 것처럼, 잃어버린 자식을 그 아비가 찾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소중한 것들을 다시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아버지의 입장과 또 아들의 입장이 다른데요. 아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왕자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며 행복하고 풍요롭고 존귀한 그런 자식으로 얼마나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으로 말하면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존귀함도 잃어버렸어요. 꿈도 잃어버렸습니다. 꿈이 있었잖아요, 거기 떠나올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행복도 기쁨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 똥 냄새를 맡으면서 배고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이제 아버지께 아들이라고 아니라 품꾼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돌아가야지 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존귀함,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소망, 이 모든 것이 다시 되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왜 잃어버렸었어요? 이 아버지 집에서 행복했잖아요. 풍요로웠잖아요. 소망이 있었잖아요. 존귀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겠어요? 내가 아버지 간섭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난 게 그게잖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기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부요하고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신 이 좋으신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모든 걸 잃어버린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고 싶어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물질도 기쁨도 평안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이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잃어버린 내 죄악으로 잃어버린 내 영혼도 여러분 건강도 물질도 기쁨도 행복도 신앙도 은사도 사명도 꿈과 소망도 다시 되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527장에 보면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와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품으로 돌아오라. 지금 이 아버지가 그 집 떠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하신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아들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결단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오늘 이 시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돌아가십시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십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잃어버린 물질을 다시 벌어가지고 찾아가지고 가야지 내가 잃어버린 그런 명예를 다시 찾아가지고 가야지 건강을 찾아가지고 가야지 꿈을 찾아가지고 가야지 아무리 자기가 혼자서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중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아버지 집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다 찾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돼? 첫째 이제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 품으로 왔죠? 근데 아버지 품으로 왔는데 거기 집안이 아니라 밖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 어귀에서 아버지 품에 안겼는데 거기서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찾고 회복하려면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 잃어버린 걸 찾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요 땅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유도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주어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완전 이제 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 오니까 집도 없고 모든 땅이 다 황폐하고 모든 게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다시 해보게.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다시 회복한다는 것, 다시 되찾는 게 불가능해 보였던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다시 되찾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그러면서도 아주 재밌는 성경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야, 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연애 소설 같은 게 하나 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룻기라고 아주 정말 짧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라는 그런 룻은 이제 그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고 했는데 나오미라고 나와요.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이제 흉년이 들었더니 남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살면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을 모압의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처녀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도 다 죽어요. 10년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어떻게 돼요? 이야, 아니 이 아내에게 남편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기둥 같은 두 아들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행복도 꿈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방 땅에서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니까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룻이 내가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묻히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이 효부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밭에 나가서 그때가 추수할 때였는데 이삭을 주워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을 하는데 거기서 이 룻이 보아스라고는 노총각을 만나요. 믿음이 좋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보아스가 룻을 보고 반해가지고 이 며느리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그때 10년 전에 고향 떠날 때 전답도 다 하나님 주신 기업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이 며느리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끊어지게 됐던 가문이 다시 이어지게 되고 또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 그 하나님 주신 기업을 되찾게 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되고 행복을 되찾게 되고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게 뭐냐 그러면은 베들레헴은 그 의미가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떡집. 그런데 이 떡집에서 살다가 흉년에 떡이 좀 부족한 것처럼 떨어진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갔냐 모압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떡집은 오늘날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에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온 생명의 떡이라겠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를 영적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이 교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렵다고 세상으로 가면 안 돼. 그런데 이 나오미는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잘못 살고 떠나지 말아야 될 걸 떠난 것을 알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돌아왔더니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잃어버린 것을 기쁨을 행복을 기업을 이런 모든 걸 회복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나와요. 그 베데스다 연못 가에는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하늘에서 한 번씩 내려가지고요, 날개로 탁 물을 쳐요. 그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은 그때 누구든지 무슨 병이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치지 못한 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기에 와서 기다리는데, 38년 동안 몸이 아파가지고 고치려고 좋은 그런 약도 먹고 의사도 찾아가고 대체의학 뭐 별 민간요법 별별 걸 다 해봐도 안 돼가지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이 마지막 희망을 갖고 오는 베데스다 연막과에 왔어요. 아, 그런데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해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어. 가끔 천사가 내려서 물을 땅 치고 가는데 자기는 거기를 물에 들어갈 힘도 없고 넣어줄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 거야.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딱 38년 된 병자를 보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소자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여,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베데스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자비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잊기 위해서 나와있던 사람, 그 38년 된 병자가 누구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잃어버린 회복할 수 없었던 것들이 다시 되찾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교회가 놀라운 것인지 몰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교회 오라 그러면은 야, 니네들이나 뭐 교회 다녀 이러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가 바로 베들레헴 같은 것이요.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것이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다 잃어버린 게 회복되었잖아요. 여러분도 이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으려면 그런 말씀인데, 첫째,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주님의 품으로 와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서 그랬는데,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예요. 보통 회개의 시라고 그래. 다윗이 왕이었는데 어느 날 지붕 위에 거닐다가 이렇게 옥상에 딱 내려다 보니까 한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누군가 알아봤더니 지금 저기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의 부인 밧세바라는 거예요. 남편이 멀리 있으니까 집안에 여인 혼자서,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우리아를, 아니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했고 밧세바하고 이제 동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며칠
얼마 있다가 소식이 왔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으로서는 이게 이제 큰 낭패스러운 일을 만난 거예요. 왜? 모든 백성이 다윗은 정말로 존경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다 인정하는 사람인데, 아니 자기의 신하의 그 부하의 그런 아내를 데려다가 그런 이런 짓을 하고 아이를 임신을 시켜서 그게 이제 들통이 나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창피스러운 일이고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래 전선에다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야 장군을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극진한 대접을 하고 술을 몽땅 마셔가지고 네가 그동안 전쟁터에 가서 고생을 했으니 너희 집에 가서 네 아내와 동침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리야 장군은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니라, 아니 지금 자기의 동료들은 나라를 위해서 전선에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 며칠 동안 술을 곤드레 만드레 인사불성이 되게 마셔가지고 보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우리야 장군의 손에다가 밀봉한 하나의 편지를 써서 군사령관 요압에게 보냅니다. 가장 격렬한 전투의 최전선의 전방에다가 이 우리야를 보내서 전사를 시켜라. 왕의 명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 요압은 굉장히 머리가 그런 쪽으로 비상한 사람이요. 왕이 뭘 의도하고 있구나 딱 한눈에 알아차리고 가장 격렬한 전투의 최전방에 우리야를 내보내고 다른 군인들을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야가 이제 거기서 전사를 했어. 그 소식을 왕에게 보냈더니 이 다윗 왕은 어떻게 돼? 자기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겠지. 그리고 남편이 죽었으니 아내를 데려다 왕이 그 자기 부인호 삼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 자기 부인호 삼았어요. 세상에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러이런 범죄를 했으니 네가 가서 다윗을 책망해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 범죄를 밝히 드러내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금 적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씻어주세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정결케 하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얼마나 죄를 짓고 감추고 있었는데 뼈가 썩는 것 같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떠나가는 것 같고 이런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병이 들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하려고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벗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너의 병을 고쳐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기가 할 것이요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땅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자기 삶의 터전이 땅을 잃어버렸어요.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자유도 기쁨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찾고 다시 잃어버린 걸
찾을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126편에 보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땅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자유도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모든 걸 잃어버렸던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잃어버린 걸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을 잃어버린 분 있습니까? 물질을 잃어버린 분 있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린 분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기쁨을, 꿈을 잃어버린 분 있습니까?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분 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되찾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뭐라고요? 내가 네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잃어버린 거,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 잃어버린 물질을, 잃어버린 건강을 병원에 가서 아무리 뭐 해도 다시 되찾을 수 없고, 내가 잃어버린 이런 소중한 행복, 기쁨 다시 되찾을 수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다시 되찾게 해주십니다. 옆에 있는 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를 되찾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에게 잃어버린 걸 되찾겠죠. 우리가요, 주님을 떠나서 이제 교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런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신 건 뭐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건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데다 헛군 데다 쓰고, 또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할 줄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했어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어때? 그걸 가져가 버리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걸 잘못된 걸 깨닫고 교만한 것을 회개하고 겸비하여 낮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빨리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뭐예요? 건강하면 뭐 하려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믿고, 아유 물질을 잃어버리고 물질 때문에 고통을 겪는, 하나님 좀 물질 좀 주세요. 여러분 물질 주시면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가 달라져, 소원이 달라져. 하나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줘.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좀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되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회복시켜주시고 내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행복을 되찾아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내가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의 복음 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건강도, 재물도, 여러분에게 명예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도,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해. 근데 왜 빨리 이게 물질이 회복이 안 되고, 왜 건강이 회복이 안 되고, 왜 이런 삶에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이 안 되냐. 이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물질, 건강 이런 걸 다 회복해야 내가 그냥 또 나 혼자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도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이게 뭐냐,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성경에도 나오고 세계사회도 나오는데 최초로 이 인류 역사에서 이런 초강대국, 이제 출현한 강대국이 뭐냐면 신바벨론 제국이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권좌에 40년 동안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왕의 그 권세가 뭐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부와 이런 어떤 것이 뭐 상상을 초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꿈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저 하늘 끝까지 솟은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에 밑에 거기에 짐승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막 그 나뭇가지에 새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 나무로 인해서 거기 있는 것들이 그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도끼를 가지고 그냥 나무를 그 어마어마한 큰 나무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밑둥아리만 놔두고 그게 도끼에 찍혀가지고 탁 쓰러지는 거예요. 아, 그 꿈이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깨가지고 너무 이게 심각한 꿈이야. 그래서 꿈을 잘 해석하는 누구를 불렀어요? 다니엘을 불렀어. 그래가지고 이 꿈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해석을 해다오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무는 바로 당신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그 권세가 하늘에 닿을 것처럼 이렇게 대단하고 당신의 그 은덕을 입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네가 이렇게 네 권세와 부와 명예와 영토가 넓어지고 이런 걸 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찍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12달 동안 기간을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교만한 가운데 있다 어느 날 지붕 위를 쫙 다니면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도성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가 건설했다고, 이 제국을 건설했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탁 들려와요. 31절에 뭐라고 해요? 다시 봐요. 아직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더니 어떻게 되어버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정신병자가 되어버려요. 정신이 이상하게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사람의 마음에는 짐승의 마음도 막 소처럼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고 막 이상한 행동을.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제국의 왕이지만은 갑자기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변해가지고 소처럼 불을 뜯어먹으며 짐승의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이제 할 수 없이 신하들이 왕을 갖다가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저 이제 왕이가 여기 궁에 있을 수 저 밖에다 놔뒀어요. 그 풀처럼 아니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 이제 이슬을 맞으면서 막 짐승처럼 그렇게 7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교만했었구나. 이제는 내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했더니 어땠느냐.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한 이참에 남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7년 동안 그랬는데 그때서 교만한 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나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할 때 총명이 돌아오고 지혜가 돌아오고 왕의 권좌를 회복하니까 잃어버렸던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이 다 되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만히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왜 저분은 저렇게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데 건강이 회복이 안 되나? 왜 잃어버린 물질을 되찾게 해달라는데 왜 빨리 찾지를 못하나? 왜 행복을 찾게 해달라는데 안 되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이 다시 되찾기를 원하면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 주먹지고 하면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잃어버린 물질을 되찾게 하소서.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게 하소서.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게 해주소서.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걸 되찾게 해주세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찾으려면 그래. 첫 번째 가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걸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사오니 되찾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해야 돼. 아멘.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걸 찾기까지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목자가 어떻게 했냐,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밤새 가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들판을 헤매면서 계속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고 찾아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밤새 쓸고 불을 켜고 또 뒤지고 찾고 찾고 찾다가 찾은 거예요. 그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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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잃어버린 걸 찾으려면, 내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 옛날에 충만했던 거, 단번에 그냥 이게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려고 찾고 노력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다시 되찾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잃어버린 물질을 되찾으려고,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으려고,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으려고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찾고 찾고 찾을 때 여러분 잃어버린 걸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요, 찾은 노력은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 하늘에서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 감나무 밑에 가서 아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고는 안 돼. 주님이 뭐라니,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뭐라고요? 찾을 것이다. 여러분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신앙을 되찾기 위해, 건강을 되찾기 위해, 물질을 되찾기 위해, 행복을 다시 되찾기 위해, 꿈을 되찾기 위해, 사명 첫사랑을 되찾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안 돼.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찾고 찾으면 찾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보다 더 소중한 어떤 걸 잃어버렸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잃어버렸지만, 어떤 분은 또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성령 충만함을, 그리고 첫사랑을,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찾는 길이 열려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이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 그런 다짐을 하고 찾고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